저는 그냥 그때 이 캘리그라피가 유명하기 전부터 했어요. 올해 십몇 년 네네 전에. 아, 그때 이제 여름쯤이니까 부채를 인사동에 가서 사갖고 네 거기다 이제 막 사람들한테 써주기 시작했어요. 근데 반응이 좋아요. 근데 더러는 반응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셨었어요. 그래서 근데 왜안 좋았는지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. 제가 이제 예전 거 이제 그 초창기부터 글씨를 다 갖고 있는데 보면은 좋아할 수가 없는 저만 그냥 잘 썼다고 생각했지 그게 별로예요.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감히 지금도 사실 이게 손글씨를 써서 드리지만 뭐 작년 거를 올해 보면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글씨 등록하라 그러시는 분이 벌써 한 10년도 더 됐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만족을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손글씨 같은 거 해서 뭐 간판 같은 것도 많이 써드리고 그다음에 명함 같은 것도 손글씨로 해서 해드리고 전또 이제 그림을 또 그리거든요.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에다가 이제 그 인물을 넣고 뒤에는 손글씨로 해서 명함 같은 것도 만들어드리면 참 좋아하시고. 네. 네.